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식물 소개 영상이 아닌 우에스크라는 실시간 통역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게 스피커 바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어버드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74개국 144개 언어를 요게 AI 기술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 실시간 통역기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소개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우에스크 AI 스피커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와 기기 스피커바가 딱 들어있고요. 버튼은 간단하게 통역 버튼 1번, 2번 버튼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 이제 볼륨 버튼 위아래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전원이 켜졌고 요거는 말 그대로 볼륨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통역을 뭘로 할지만 설정을 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동된 핸드폰에 우에스크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실행을 하셔서 네, 블루투스 연결이 돼야 되니까 블루투스 번역기 이렇게 치시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어를 통역할 거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본 설정해 놓은 건 한국어를 영어로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할 때는 이거를 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고요. 거꾸로 이거를 누르고 하시면 영어가 한국어로 바뀝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게에는 어떤 물건이 팔고 있나요? Yes, what kind of items do you sell in this store? 네,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영어로 됐죠. 이번에 영어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대화나 뭐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어를 넣었으니까 한국어를 해서 영어로 바뀐 것 뿐이지 74개국, 144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여러모로 참 여행을 다니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그 외에 기타 등등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해외여행을 가진 못했으니까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인 식린이 보보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영어로 시험을 해볼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 요즘은 뭐하면서 지내? Hey,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Hi, haven't seen you for such a long time. I opened a small coffee shop in April of last year. Since then, I have been working ther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년 4월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카페 커피만 팔아? 아니면 다른 것도 팔아? Oh yes, the cafe only sells coffee or else as well. My shop serves beverages and desserts as well. 음료와 디저트도. 한국 분이시지만 혹시 일본어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あなたは韓国人ですが、日本語は話せますか? はい、話します。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물을 찾고 계신가요? どんな植物をお探しですか? 暗くても育てる植物を探してます。 어두워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찾고 있습니다. 창가 쪽에서 해를 보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 식물은 해가 없는 거실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窓から太陽を見るのはいいことですが、この植物は太陽の当たらないリビングルームでも繁茂しています。 배추는 주의することはないですか?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식린이 보보님의 도움으로 영어, 그 다음에 크림쭈님의 도움으로 1어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되는 것 같으신가요?
요게 이제 해외여행 갈 때나 그럴 때 하나 들고 가면 확실히 편하게 더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소식으로 그 다음에 예쁜 식물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